학생들이 정시를 원하는 것 같아요? 아니야, 그냥 바꾸지 않는 걸 원해, 이렇게! 야, 그냥 바꾸지, 그냥 가만히 냅두라고! 정시고 수시고 나발이고 가만히 냅두라고, 이 개새끼야! 아, 가만히 있어, 씨! 아우, 가림막 이거잖아! 자, 서울대학교에서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 전형 예고사항 발표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2023학년도 입학이 뭐겠습니까? 올해 고1. 자, 지금 이 방송을 진행하는 10월 30일에 현 고2, 자기가 고등학교 2학년이다. 2022학년도 홍진호 수능을 치르고요. 2023학년도 여러분들 현 고1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2 올라오자마자 친구들하고도 만나지도 못하고 그 학생들한테 갑자기 핵폭탄 같은 소식이 왔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를 압살한다는 우리나라 입시의 정시 파이터. 그 정시 파이터들한테 굉장히 암울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뭐겠습니까? 갑자기 정시에서 내신 반영? 어? 수능 한 방! 그 한 방! 그 마지막 한 방! 전세 역전을 노릴 만한 그 타이밍이 잃어버릴 수 있다, 여러분들. 어? 학생부 관리를 안 하면 터져버릴 수 있다는 게, 이게 지금 서울대학교가 예전에도 논술 폐지를 하자마자 고려대학교가 바로 논술 폐지 때렸어요. 논술 폐지하자마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N수생을 뽑는 전형의 숫자가 늘었죠? 거기서 탄생한 누구? 괴물 누구? 입시괴물 누구? X-Men-Man-Man-O!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시 모집의 교과 평가? 교과? 정시 모집 지역 균형 전형. 예? 수시 지규는 들어봤어도 정시에서까지 지역 균형을 신설한다고? 세 번째, 수시 모집 지역 균형 수능 최저학력. 이거 한번 여러분 기사 다뤘었죠. 원래 세계 영역 222 여기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세계 영역 333으로 바꿔서 기사미가 서울대를 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네이버 댓글에 대폭탄이 일어났습니다. 인정? 그 정도로 여러분들 대참사가 났었는데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한다고? 왜 서울대학교는 이런 세 가지 입시 전형을 갖고 왔을지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서울대학교는 학교 교육에 중심을 둔 대학 입학 전의 기본 방향을 유지합니다. 2022학년도 정시 모집 일반 전형에서 학생의 교과 이수 충실도를 반영하는 교과 이수 가산점. 2022학년도부터 교과 이수 가산점이 있긴 한데 여기서 또 중요합니다. 이를 개편한 현 고1 2023학년도부터 정시 모집에 학생의 교과 이수 충실도 및 교과 성취도의 우수성. 너가 1등급이야, 3등급이야, 5등급이야. 본격적인 평가 요소로 활용하는 교과 평가를 실시한다. 와,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PDF 파일에 볼드체가 쳐있다? 이건 여러분들 밑줄 3만개야. 이건 별표 여러분 별똥별까지 그려야 돼?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감성? 교과평가는 학생의 학업적 노력을 인정하고자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충실히 공부한 내용을 대입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 학점제가, 와, 고교 학점제가 이제 2020년대 중반쯤에 이제 도입이 싹 끝날 거야. 고교 현장에 안착한데도 긍정적인 역할. 이거 여러분들 어렵겠지만 딱 말해서 뭐겠습니까? 학교 현장에 대한 충실도를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정시와 가까워, 수시와 가까워. 수시 냄새가 풀풀 풍겨. 인정? 학교 수업 다 때려치고 고등래퍼 지원한다든가 학교 수업 다 때려치고 학원 가가지고 국어, 수학, 영어 모의고사 풀 때가 아니라는 거야. 인정하십니까? 아니 그럼 수시를 더 확대하던가 정시 40% 확대라며. 근데 갑자기 뭐냐고!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서울대학교는 전국의 인재를 고르게 선발하고자 합니다. 핵심이죠. 별표 5개. 결국 여러분들 서울대학교로서의 책임감이죠. 전국의 인재를 고르게 밑줄 주고 뭐겠습니까? 지역 균형. 지역 균형 선발을 수시에서만 해왔는데 최저 맞춰 못 맞춰 학생들? 못 맞춰. 어떻게 우리 학교에서 전교 1등 한 사람이 수능 3개 2등급을 못 맞춰? 못 맞춰. 이건 통계로 나왔습니다. 서울, 광역시, 그 다음에 중소도시로 3개의 도시를 나눠서 통계를 낸 결과 최근 5년간 중소도시에서 서울대학교 최저를 지균해서 못 맞춘 퍼센트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절반입니다. 우리 학교 1등이야! 우리 학교 1등인데 수능에서 2등급 3개가 안 나와! 그러면 수시 지균으로 지균다운 지균을 뽑을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최근 몇 년 동안 서울대학교 정시모집 일반 전형에서 지역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대학교 신입생의 지역 편중을 완화하고 전국의 인재를 고르게 선발하고자 모집의 일부 인원을 정시모집 지역균형. 자, 그러면, 아니 수시는 그렇다죠. 근데 정시에서는 어차피 수능 성적 갖고 뽑는 건데 거기서는 뭔가 지역들이 골고루 뽑히지 않을까? 아니에요. 강남, 분당, 평촌, 목동, 대구, 수성구 이런 교육특구들에서 굉장히 많이 뽑힙니다. 일반고 여러분들 보세요. 일반고라 하더라도 일부 지역에서만 이 수능 최고 득점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교육은 지역 학력 격차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수시 지균도 망했어. 최저 못 맞춰. 나라가리. 정시에서도 수능 100% 그래 뽑았는데 수능 100% 뽑아놓고 보니까 뭐야? 야 강남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서울말서. 와가지고 혼자 없어 얘. 없어. 서울대 마라카노 없어. 안녕하세요. 미팅 나갔는데 다 한국말. 한국말이 서울말서. 사투리가 없어. 여러분들 서울대학교 인정?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지역 균형다운 균형을 하고 싶다. 정시 모집 지역 균형을 선발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들. 지금 정시에서 지역 균형을 넣은 이유 이해하시겠어요? 원래 수능 100%였는데 이제는 수능 100%가 아닌 전형도 있다 이겁니다. 더불어
수시 모집 지역 균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 이것도 말씀드렸죠. 맞출 수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완화했는지 나중에 볼게요. 5등급. 수능에서 5등급이 나와도 서울대학교 지금 수시 지균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시 모집 교과 평가도. 이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에요, 여러분들. 천천히 갈게요. 이거에 담긴 저희까지 제가 뇌피셜로 쏘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다양한 의견을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입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저의 생각도 말씀드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볼게요. 2022학년도 정시 모집에 도입한 교과 이수 가산점. 여기까지는 이제 인정되는 부분이었고 이제 2023학년도를 발표하는데 아까 정시 모집 원래 일반 전형만 있었는데 지역균형 추가한 거 지금 보이시죠? 표로? 이걸 어떻게 평가하느냐 볼게요. 학교생활교육부의 교과학습 발달 상황은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 교과 성취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여러분들 국어 뭐 독서와 문법, 심화 영어, 미적분, 기하, 교과 성취도 내신이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위 학생은 국어에 대한 천재적인 재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수업 시간에는 고개를 엎드려서 책상만 보는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자, 이렇게 기자는 그냥 바로 나가리죠, 여러분들. 이를 통해 학생이 지원하는 모집 단위에 기초가 되는 교과목 이수 사항과 각 과목 성적, 수업에 충실히 참여. 와, 이렇게 노골적으로 줬다 얘들아. 여러분들 감성 딱 말씀드릴게요. 지금 학교 수업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왜 와이? 난 정시 파이터. 아니, 내가 지금 1학년 1학기 들어오자마자 내신이 5등급인데 무슨 서울? 난 지금 상위 지금 인서울도 못 가게 생겼구만. 맞잖아. 그래서 수업 다 날리고. 왜? 내신이 필요 없는데? 난 수능으로 대학 갈 건데? 근데 수업에 충실히 참여한 사실을 지금 정시에서 보겠다고? 형, 나 지금 서울대는 나 오반 것 같은데, 형? 어머니가 서울우유 먹다가 연세우유 그리고 건국우유까지 바꿨는데? 형, 나 지금 서울대는 아닌 것 같아. 하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끝머리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입시에서 서울대학교가 입시 전형을 바꿨을 때 그에 해당되는 파생효과가 굉장히 커요. 다른 학교들에 대한 그 파급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일례로 서울대학교가 논술을 폐지했을 때 굉장히 큰 파급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상위권 대학교 중에 서울대학교 전형을 따라하는 그 퍼센티지가 좀 있습니다. 분명 있습니다. 내신 수능 다 잘하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는데 내신 아니면 수능 선택한 사람들은 굉장히 좀 귀를 좀 쫑긋 세워야 돼요. 어떻게 평가하느냐. 세계 ABC 등급 절대평가. 어? 절대평가인데? 한번 볼게요. 지금 정시모집 지균에서는 교과평가가 40%고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는 지금 20%이에요. 수시모집에서만 실시한 지역균형 전형을 정시모집에서 실시하고 학교별 추천인원은 수시모집과 동일한 2명 이내이며 졸업생도 지원할 수 있어. 와, 별표. 정시모집 지균을 졸업생도 지원 가능해. 근데 대부분의 졸업생 애들이 내신이 약간 파탄 났어. 근데 약간의 변수는 있을 수 있어요. 졸업생도 지원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인문대학, 사회학대학 중에서도 정치외교학부, 경제학부, 인류학과, 공과대학, 약학대학, 그 다음에 의과대학, 의예과,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일부 인원을 정시모집 굉장히 인원수도 작을 테고 그 다음에 일부 학과긴 하지만 조금 변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그 의문사항을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형, 아니 ABC 등급 절대평가 방식이면 마치 내가 논술 전형 지원했을 때 논술의 내신 반영은 되지만 내신 거의 효과 없는 급 아니야, 형? 아니야. 왜 아닌지 설명해 줄게. 봐봐. 자, 논술에서 내신 반영되는 내신 효과 아무것도 없다며. 그러면 그냥 아무 차이 없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논술은 편차가 엄청 커. 어떤 사람은 글 필체는 2회수야, 여러분들. 거의 유시민, 진중권, 이동진. 글이 넘사야. 어떤 사람들 100번 학원 가서 써도 안 돼. 글이나 독해력은 초반 어렸을 때 쌓아온 퍼센티지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논술이 사교육 문제 제일 크잖아. 논술이 애초에 편차가 크기 때문에 내신이 상대적으로 변별이 없는 거야, 얘들아. 근데 서울대에서 정시 쓰는 애들이 수능 점수 어떨 것 같아? 한 문제 차이야. 막말로 한 문제 차이도 아니고 이거 탐구 여러분들 그때 해. 난이도 차이일 수도 있어. 그러면 1차를 지금 1차에서 변별 있겠어, 없겠어? 없죠. 교과평가에서 변별이 커지지 않겠어? 내신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퍼센트지예요. 근데 이런 구도가 다른 학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있다고 봐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거 마지막에 제가 결론 때 말씀드릴게요. 자, 지역균형 신설 말씀드렸어요. 정시도 지균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지역편차 막으려는 서울대의 책임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최저등급 볼게요. 자, 이거 봐야 돼, 얘들아. 작년까지 세계 여역 등급 2등급이었습니다. 222까지 세이브였어. 올해 코로나 때문에 333까지 세이브였어. 현재 고1. 4개 영역, 3개 영역 합이 7등급이네. 115 가능해요. 자, 형! 나 국어가 5등급인데? 야, 서울대 가능해. 어, 가능해! 형, 나 수학이 형 40점 가능해! 40점. 괜찮아. 내가 봤을 땐 이게 제일 좋아. 511. 511 전략이 제일 좋아. 511. 그리고 이거 탐구까지 있어. 탐구까지 들어가, 얘들아. 제가 고민가사인 할 때도 형, 나 지금 중3인데 자사고 일반고 고민 중이야. 정시까지도 볼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 자사고 지원하고 떨어지면 일반고 가라. 이런 말 많이 했는데 나 이제 그런 말 솔직히 못할 것 같아. 저는 다른 대학교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저 소신 발언할게요. 갈 필요가 있나, 지금? 막말로 맞잖아. 야, 그냥 일반고 가서 쓸어먹어라. 야, 중3 전교 1등들, 야, 일반고 가서 그냥 쓸어먹어. 그리고 정시 지균도 있잖아. 거긴 전교 2등까지도 돼. 물론 그건 정시를 너무 잘 봐야 되니까 지금 수시에서 일반하고 지균으로 뚫는 게 훨씬 나을 수가 있습니다. 내신이 너무 중요해요. 내신이 너무 중요해. 현 과고생인데 아하. 3년만 일찍 태어날 걸 했는데 3년 늦게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이었던 거.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엄마 뱃속까지 다시 들어가 버리거든? 굳이 자사고를 갈 이유가 있을까? 딱 말씀드릴게요. 서울상위 15개 대학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사고 상관없어. 자사고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학종 6개 질러가지고 쭉 들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자, 그런데 난 스카이하고 의치한 약수다. 대학에 목숨 걸었다. 난 대학에 미쳤다. 나 입시 괴물, 거의 나 민민민우다. 일반원 가서 그냥 쓸어먹는 게 훨씬 나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아무래도 기균 전형 자체가 굉장히 퍼센트가 적기 때문에 살짝만 하고 넘어갈게요. 네, 지원 자격 완화입니다. 지원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1년 이상 해당 자격 유지인데, 요걸 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자격 유지로 전형 방법 수능 100%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과 이수 개편도 여러분들 읽어보면 어렵지 않아요. 읽어보면 어렵지 않고, 요거 같은 경우도 그냥 맞춰주기만 하면 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함부로 과목을 선택할 수가 없어. 그 수행평가 같은 거 귀찮고, 어차피 학교 수업 안 들을 건데, 어차피 나 수능 논술로 니까 어차피 나 정시 파이터니까 그냥 내신하고 학생부 다 날리고 싶은 분들 하기 힘들 것 같아. 제약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수한 기준을 들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과목을 못 들어. 나 수행평가 막 귀찮은 과목 듣고 안 듣고 싶잖아. 막 선택 과목 중 약간 개꿀인 거 있잖아. 그런 것만 듣고 싶고, 여러분들 과학사? 무슨 과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했는지도 학생부를 정시마저도 본다니까? 정시 아무 생각 없었지? 정시마저도 본다고?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술대학 음악대학 전형 개편이죠. 뭐 제가 다시 태어나면 들어갈 수 있는 과 아니겠습니까? 미술대학은 수시 모집으로 일반 전형 디자인과가 신입 학생을 선발 하며, 정시 모집 일반 전형으로 동양화, 서양화, 조속과, 공예과, 디자인과, 음악대학은 수시 모집으로 선발했던 작곡과, 작곡 전공, 작곡과 이런 전공 신입 학생을 유의열하겠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합니다. 기타 사항 중요해요. 여러분들 지금은 4페이지하고 12페이지 정도로 PDF 파일이 두 개가 나왔고, 정확한 세부적인 내용은 언제? 2021년 4월. 1년, 2년 뒤, 내지는 3년 뒤, 요 정도 계획안 발표할 때 4월, 5월 중에 많이 나옵니다. 이건 꼭 참고하세요, 여러분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다른 학교로 퍼져나간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네가? 아까 말씀드렸죠? 서울대학교 논술 폐지 시절에도 비슷한 현상이 곳곳의 학교에서 일어났고,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시로 이런 게 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전형을 바꾸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대하고 연대를 생각해볼게. 연대가 지금 아직 논술이 남아있잖아, 여러분들. 연대 논술이 지금 수능 최저까지 없앴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논술로 제발 들어와라 이거거든? 이거 굉장히 파격적이야. 다 머리를 굴린 겁니다. 약간 연대 감성은 이런 거야. 서울대하고 연대 중에 딱 선택해! 아, 나 자신 있어! 나 연희 전문병원! 나 자신 있어! 서울대하고 연대 중에 딱 선택해! 이게 독수리 감성이야. 고려대 감성 보여드릴게요. 서울대 논술 폐지했다. 아, 우리 논술 폐지! 하하, 우리 똑같이 학종 늘려야지. 야, 서울대 떨어진 사람들 일로 와. 서울대 떨어졌어? 맛있다, 맛있다. 일로 와. 자, 이런 거죠. 고대하고 연대 감성이 달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입시 전형을 다르게 가잖아? 그러면 뭐냐면 정면 승부하겠다는 거야. 입시 전형이 다르면 내가 위에 대학교하고 똑같다고 레벨을 치고 들어가는 거야. 자신이 있단 마인드야. 자, 그런데 입시 전형을 똑같이 따라가잖아? 이건 뭐냐면 여기서 아깝게 떨어진 사람 받겠다는 겁니다. 받아먹... 야금야금...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들 학교 전교 1등이 서울대만 쓰는 경우 굉장히 드물죠? 위에서부터 쭉 쓰잖아. 그래서 고대 쓰는 사람들 약간 연대 떨어지고, 연대 붙은 사람 약간 고대 떨어져. 고대하고 서울대는 약간 같이 붙는 경향에 가까운거든? 연대만 약간 따로 떨어져. 약간 이런 것도 그 이유예요. 자, 여기서 더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왜 하는 거예요? 아, 슈바바 이거 왜 하는 거야 갑자기? 아니 갑자기 왜 날벼락이고 왜 반톡방에 뭐냐 카톡이 250개 300개가 쏟아지는데 슈바바 자다 일어났는데, 아이 개새끼야, 권학산 가본 적도 없는데. 아, 근데 뽑아주면 가요. 이제부터 제 뇌피셜이에요. 이제부터 제 뇌피셜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조땡 사태, 승마 사태, 숭엑스 여고 사태. 자, 이런 수시와 관련한 공정성, 금수저 이런 어떤 여론들이 굉장히 작년 재작년 빗발쳤죠. 그러면서 야, 이거 수시 뭐냐, 우리나라 수시로 도대체 무엇을 얻겠다는 거냐, 이게 공정성에 해당하는 거냐고 교육부가 흔들려서 안 흘려서 흔들리죠, 여러분들. 교육부 흔들리는 건 거의 2급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 어떤 정부 부처 중에 가장 갈대같이 흔들리는 게 여러분 뭐겠습니까? 교육부예요. 정시 좋아. 야, 1년 3년 전까지만 해도 수시 좋아였거든? 근데 2년 전에 사건 터지니까 바로 정시 40%. 이거는 여러분들 학생들이 정시를 원하는 것 같아요? 아니야, 그냥 바꾸지 않는 걸 원해 이렇게. 야, 그냥 바꾸지, 그냥 가만히 냅두라고. 정시고 수시고 나발이고 가만히 냅두라고 이 개새끼야. 아, 가만히 있어. 아, 가임마. 스탑핏, 스탑핏을 원하는데 계속 여러분들 빵대기 힘들잖아. 틀을. 정시 비중 늘린다더니 알고 보니 정시를 수시로 만들려는 목전이었음. 그냥 조선모사였다는 거임. 요건 조금 약간 예민한 발언일 수 있는데, 정부가 진짜 정시 40%를 원할까? 글쎄요. 저는 여론 무마라고 봐요, 여론 무마. 왜냐면 그게 리스크가 진짜 커요. 너무 좀 깊은 얘기예요. 좀 이런저런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어쨌든 다 편집됩니다. 어쨌든 다 편집돼, 여러분들. 이거 하면은 또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문 엑상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이거 이슈 유튜버급이야, 댓글이. 편집되는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네, 방송에 오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정부가
여러분들 고등학교 4학년인 거 인정하세요? 대학교의 시스템 자체가 우리나라 고등학교 시스템 다를 게 없단 말입니다. 물론 토론 수업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추가를 하죠. 솔직히 대학교에서 그런 거 이루어지는 학교 많아? 없잖아. 비슷하단 말이야 고등학교하고. 그럼 대학은 누굴 원하겠어? 무조건 수시를 원해요. 착실히 교수님들 말 잘 듣고 똑같이 수시 1등 받고 한 사람 원할 거 아니야.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뭐다? 헐만 40%로 맞춰놓고 말만 정시라 해놓고 바꾸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아 정시 40%! 정시 10% 뽑을게! 수시? 이거야 여러분들 인정? 느낌 왔어? 딱 이거야. 누굴 원하겠어 대학교에서. 최저학력 기준 완화는, 아니 이거 지역 균형은 해야 되겠고. 아 얘 뽑고 싶은데 최저를 못 맞추잖아. 면접 오케이 나이스. 뭐야 수능 성적 슈바보. 아씨 야 오케이 5등급까지 오케이. 야야야 일단 알았어 일단. 그리고 학교 와서 시험 한번 더 치자. 미적분 시험 한번 더 쳐가지고 거기서 한번 더 배우고 들어오자.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 이 친구가 학교에서는 1등 했는데 학교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생활했는데 뭐 수학, 영어, 국어, 탐구 중에 하나는 잘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서울대학교 정시 지균 및 교과평가 도입의 본질이었다. 지방 중소도시 중심으로 못 맞추는 게 50% 이거 팩트예요. 중간중간에 얘기했던 거 내피셜이에요. 지금 중학생분들은 놀아 노는데 뭔 생각을 하면 되냐면, 아 학교 들어가서 선생님 말 잘 듣고 내신이 중요하겠구나. 이 흐름을 기억하세요. 절대로 정시 중심 나라가 절대 안 돼. 내신에서 상승곡선? 막말로 쉽지 않지. 나도 외대보고 들어갔을 때 처음에 4등급 맞고 바로 울었거든. 엄마 망했어요. 학교 대단 학교 잣대해야 돼. 근데 여러분 똑같잖아. 네, 자료가 하나 더 있는데 요거는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돼요. 뭐 서울대학교 입학 홈페이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아. 야, 바꾸지 말라고. 아니 냅두라고 좀 슈반바 뭐 스카이고 나발이고 여러분들 좀 그냥 가만히 냅두라는데 뭐 알아듣지 못한 말들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한번 제가 조금 그나마 내피셜 한번 사질러 봤으니까 조금 더 의견 공유하면서 수능 시뮬레이터 보니까 댓글들도 되게 좋은 댓글도 되게 많이 막 제가 감독관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댓글들하고 제 의견하고 여러분 종합적으로 정답은 없어요. 어쨌든 팩트적으로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 인식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